부모가 10인 것의 개수. 이거 어떻게 구해?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과 4분의 5를 통분해서 그 사이에 있는 분자를 다 했을 때 약분해서 정수가 안 되는 거예요.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0이라 그랬으니까 약분돼서 정수가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약분 자체가 되면 돼야 돼. 안 된다는 거지.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접근해 볼 테니까 봐. 분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2로 통분을 해줘야 돼.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12로 통분해 주면 얼마가 나와? 마이너스 12분의 4. 12분의 4. 그 다음 얘는 12분의 15. 그럼 얘와 얘 사이라 그랬지. 여기서 잠깐 수학에서 사이라고 한다. 사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숫자들을 포함해 안 해? 안 해? 선생님 명을 잘 들어야 돼. 3시부터 4시 사이라고 한다면 3시부터 4시 사이라고 하잖아. 3시부터 4시 사이 수학에서. 그럼 3시는 포함해 안 해? 안 해? 4시도 포함해 안 해? 안 합니다. 알겠죠? 네.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돼.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죠? 네. 맞아 안 맞아?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0이 그대로여야 되지? 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느냐? 12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그럼 이때 잘 봐요. 10이라는 걸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4312로다가 2에 2제곱 곱하기 3분의 네모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? 네.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0이라는 건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. 아! 분자에는 뭘 소인수로 갖고 있으면 돼야 돼. 2하고 3을 소인수로 갖고 있으면 돼야 돼요. 절대 안 돼요. 2하고 3을 뭘로 소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안 된다. 나중에 숫자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. 그럼 봐요. 마이너스 4부터 15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씩 따져봤을 때 자,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오른쪽이죠? 네. 마이너스 3, 돼야 안 돼? 네. 마이너스 3이 돼야 안 돼? 마이너스 3. 안 돼요. 네. 마이너스 3,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죠? 네. 돼야 안 돼? 안 되죠? 네. 그 다음 4, 마이너스 2. 안 돼. 안 되죠? 마이너스 1. 돼요. 되죠? 그죠? 그 다음 0. 안 돼요. 안 되죠? 왜? 분자가 0 나와버리면. 분자가 0 나와버리면 분모가 얼마가 돼? 0 돼버리죠. 분모도 다 0 돼버리죠. 숫자 자체가. 됐어요? 그냥 1 돼야 안 돼? 돼요. 되죠? 2 돼야 안 돼? 안 돼요. 안 돼? 3? 안 돼요. 4? 안 돼요. 5? 안 돼요. 돼요. 6? 안 돼요. 7? 돼요. 8? 안 돼요. 9? 안 돼요. 10? 안 돼요. 10? 안 돼요. 안 되죠? 2하고 3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안 돼? 네. 11? 돼요. 돼요. 12? 안 돼요. 13? 돼요. 14? 안 돼요. 까지죠? 네. 이해가 한가? 그래서 몇 개? 여섯 개. 이렇게 나옵니다.